환승률 100%를 자랑하는 구조조정 전문가 안단태 역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딱 그 가운데 서주시면 됩니다. 예, 첫 스타트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아주 멋있습니다. 예, 많은 팬분들이 또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여유 있게 네, 쓱 한번 우리 기자님들과 아이컨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부터. 예, 아 좋습니다. 분위기 있어요. 카리스마 있어요. 바로 저 지금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훈훈한 외모에 훤칠한 비주얼,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온 차도나, 하지만 여신만큼 확실히 녹일 것 같은 안단태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씨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아, 지금 캐릭터, 지금 안단태에 몰입해 있습니다. 이제 살짝, 예, 한번 좀, 예,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죠. 우리 기자님들께. 예. 자, 주인공 안단태 역할의 성우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두 분이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한 거 시켜달라고 그러신 거죠 지금? 우리 박 실장님이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자 이제 슬슬 예, 자 분위기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두 분 캐릭터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성우 씨와 한보름 씨, 안단태 그리고 신연화 두 분입니다. 아 얼마나 좀 티격태격. 예, 하지만 나중에 또 약간 또 러브라인 기대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선은 좀 예, 왼쪽부터 한번 고정시켜 주시죠. 자 왼쪽부터. 예. 뭐 이렇게 자꾸 속닥거리세요 두 분이서. 자 중앙 봐주시고요. 예. 아 도도합니다. 예. 성우 씨 오늘 마치 정승 같아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 떨어지네요. 그냥 한 치를 틀림없이. 자,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대결 구도인가요? 두 분은 끝까지. 예. 그래도 마지막에 뭐 손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두 분이 합체로 한번 그려주실 수 있나요? 예. 혹시 모르는 또, 예. 삼각관계라고 하니까. 예. 자, 레벨업 앞으로 두 분의 케미로 멋지게 한번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죠. 얼굴 가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대로 한 바퀴 딱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의 분위기를 책임질 우리 중에 주연배우 두 분, 성훈 씨와 한보름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예, 무대.